반갑습니다. 슈퍼에 숙주나물이 있어서 사왔어요. 숙주나물은 데치고 나서 음식을 하면 참 물이 많이 생기는 나물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하면 다못 먹을 때도 있잖아요. 다음날 드시더라도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숙주나물 맛있게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하루 반 보관한 숙주나물 보여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우선 깨끗하게 씻는 건 기본이죠. 숙주나물 삶을 냄비에 담고 난 후에 찬물을 종이컵 한컵 분량을 붓습니다. 가스불을 센 불로 맞춰서 익혀줍니다. 데쳐지는 동안에 채소를 준비할 텐데 파프리카가 정말 잘 어울려요. 당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당근이건 파프리카든 곱게 채 써는 게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구로 얇게 썹니다. 숙주나물과 함께 씹는 맛이 정말 잘 어울려요. 일반적으로 나물에다가 마늘을 넣잖아요.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하면 마늘의 알싸한 맛은 나면서 음식이 덜 상합니다. 이 곁들일 고명을 준비하는 사이에 다 삶아졌어요. 숙주나물은 삶고 나면 꼭 찬물에 한번 헹궈야 됩니다. 찬물에 헹구고 나면 물이 조금 생기고는 더안 생겨요. 제가 푸른 잎 채소는 찬물에 넣지 말라고 하는데 찬물에 꼭 넣어야 되는 채소가 콩나물하고 숙주입니다. 콩나물과 숙주는 찬물에 한번 헹구지 않으면 물이 점점 빠져서 다음날 되면 실처럼 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얇게 썰어둔 브로콜리를 넣고 무치면 됩니다. 간은 소금간 하셔도 되고 국간장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식성에 따라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 참치 액젓 넣고 무치셔도 됩니다. 액젓을 이용할 때는 소금과 반반으로 하세요. 그래야 맛있을 거예요. 액젓만 하면은 맛이 좀 강할 거예요. 우리나라 나물에 참기름하고 깨소금은 반드시 넣죠? 파프리카를 넣으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손님 초대해 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울여서 보여드리는 물은 처음 숙주나물을 무치면 이 정도는 나옵니다. 일부러 한 그릇을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어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숙주나물이 통통하죠? 여기 그릇을 기울여서 나온 물은 처음에 그물을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